처음에 이런 풍경이면 진짜 이상하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지. 별거니? 그렇게 움직이면 되지. 약간 기차조로. 오빠가 보내가 지은 아니겠지? 어? 섭설견데. 안녕. 아저씨! 이 강아지 아저씨네 강아지예요? 아이고 너무 귀엽다. 고마워요. 사진 안 찍을 거야? 어머나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어. 어떡해. 울어. 괜찮아. 나 저도 여기 있어요. 저도 여기 있다고요. 후배들보다 한 발 뒤에 뭐 있을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는. 진짜 세대가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오. 그 너로 인해서. 우와. 신이 너를 보내주셨나? 나한테 그걸 연습하라고? 그러면 거기는 언제 가? 동생 졸업식. 아, 미국이요? 다녀오겠습니다. 가는 거야? 네. 큰일 났다, 뭐라도. 너 가면. 갈게. 네? 너 가면 큰일 났다고. 이제 그 회사 직장. 아, 직장? 네, 네. 경찰 해가지고. 아, 진짜? 네. 다? 네. 장사 너무 잘 되시는 거 아닙니까? 무료 네모. 물이 너무 계속 올라와서 물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설거지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정리만 해주시면은 제가 내일 좀 이렇게 손 보면은 그때 제가 할 테니까. 이런 날 되게 드물거든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거나. 제주도 날씨 막 변화무쌍하잖아요.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그리고 눈 오면 우리는 고립이에요. 눈 많이 오면. 여기 바로 언덕이잖아요. 아, 못 올라가 뭐 사륜구덩 이런 거. 먹을 게 없고 막. 기름이 떨어지고 기름자가 못 올라와. 그래서 정말 나무를 열심히 펴가지고 난로로, 벽난로로 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재밌어요. 나름. 맞아. 근데 진짜 눈 오면 멋있네, 여기. 그렇겠네. 애들도 막 뛰어다니고 너무 좋아하고. 발자국 하나도 없어요. 저거.
있대요, 숙소 기회. 직원이 없어서 빵 굽는 거 도와주실래요? 네, 넣으시고. 네. 물 진짜 조금만 넣어요. 네. 이거 다 구우면 되겠네요? 저는 계란을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요리하세요? 네. 요리 원래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게 됐습니다. 왜요? 아, 집 사람은 설거지 하고. 아, 장관이 있구나. 어, 일어나셨으면 식사하세요. 난 진짜 일어나 지금 처음이다. 됐어. 내 먹어도 돼. 빨리 먹고 올까? 계속 따라해. 하신 분 있어요? 저 한 잔. 네, 하나, 둘, 셋, 넷. 네. 왔어요. 안녕하세요. 빵, 빵이 모자라겠구나. 빵 더 있어, 오빠? 어. 어디? 운동실. 오늘 가시죠? 네. 아, 접수하겠네. 아, 어제 별을 봤는데 진짜 대박인 거예요. 들어올 때 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아쉽더라고요. 오늘도 설거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정리만 해주시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물이 또 다시 새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좋다. 바람도 안 불고. 아주 하늘도 맑고 그냥 어제 별도 많이 보이고. 이불 한번 널까? 날씨 좋으니까 이불 널고. 청소하고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면 되겠구나. 착착 진행이라는 것 같은데. 인사를 아니까. 지은이 도착했다고 문자 왔던 거. 어. 내가 오늘 아침 사진 보내줬어. 피곤하겠다. 새벽에 도착한 것 같은데. 그리워 보고 싶어 잘 지내란 말이 무색해질 만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추억들이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가슴 한켠에 남는다.
겁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란 말이 그리워질 만큼 너와 있던 시간이 항상 생각나 항상 후회되고 안타깝지만 많이 드세요. 네. 너무 잘해주셔서 다른 민박집 다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제주도 민박집이 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폐업할 거예요. 자신 있게 나. 그 하와이 춤인데? 이거 뚜껑 어디 펴자. 근데 이런 거 이런 게 사장님 여기 바깥에 누가 오셨는데요? 예. 아 오셨어요. 아. 전화 안 받네. 전화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도 아침에 화장실 가고 설거지 하느라 좀 틀어놨더니. 저 형. 물이 오셨어요? 물이 많이 나와? 아 갈수록 많이 나와. 저기 안에. 사장님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따가 들어오세요. 제 생각인가요? 아, 안 해서. 재밌게 놀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 할까, 이거? 거기, 여기서 쉰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쉬는데, 여기. 여기가 금이 가 있는데? 그래? 이쪽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소켓성이네 그냥 밖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저 이런 걸로 가도 영바간 밖에서 쳐버려. 이런 걸로 말고 이런 걸로 가도 영. 그거 관계없네. 그만 길게 이렇게 해놓는 거. 어디 갔지? 곳곳에 누가 유도 잘한다고 했지? 유도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 뭐지? 호신술?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잡히면은 여기를 이렇게 꽉 눌러. 아 엄지 손가락을? 여기를 이렇게 꾹 누르면 아파요. 해봐요. 해도 돼요? 응. 아! 아프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왜 아프지 여기? 여기가 예, 꾹 누르면 아파서 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막 이렇게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를 꾹 누르는 거야? 발로 차면 어떻게 해야 돼? 발로 차면요? 피해야죠. 원래 이거 하다가 발을 잡고서 걸어서 넘어뜨려. 아 진짜?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잡아. 잡아뜨리죠 이렇게 샥. 아 진짜? 나 써먹어봐야지 오빠한테. 미리수를 바탕이네 사오라고 경호. 공간 있어요. 은근 미리수 상관없고 벽체형만. 미리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저 밑에 작업실 화장실 고쳐주시면 되겠다. 나 여기 막 살자. 뭐야? 잡아봐. 한 손으로. 잡아봐. 아, 아프지? 그러네. 너 해봐. 세게 하지 마. 진짜 아파. 아. 오. 우와 되게 간단하다 이거. 그러니까. 배웠어? 어. 멱살 잡아봐. 들어가세요. 사장님 들어가세요. 네.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 립스틱도 바르고 치마 입었어요. 하늘도 파랗고 근데 제주도 하늘보다는
별로 안 예뻐요. 언니랑 사장님은 뭐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우선 지금 동생 졸업식에 가고 있어요. 동생 졸업식에 가서 다시 또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효리 언니와 사장님은 저희 하고 이제 가려고. 아 이제 가요? 어땠어? 여기서 찍을까? 폴라로이드? 저희가요. 저희가 계속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머나. 이게 뭔가 아유 귀엽다. 이효리. 어머나. 집 찍혀드릴게요. 재밌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름 이상훈 이효리. 진짜 귀엽다. 눈이 되게 크네. 저희 너무 2박 3일 동안 너무 잘 쉬어가지고. 쉬면서 시간도 잘 못 써. 여기다 세워놔야 되겠다. 우리 잘 못 써요. 뒤에 뭔가 있더라고요 얘가. 저 의자에다 앉잖아. 여기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일단. 지은이가 없어서 오빠랑 나랑 같이 못 찍겠네. 그러네. 나 간다. 진지하게 너가 갔어야 돼. 8초, 7초. 이렇게 입고 다니면 경찰인지 진짜 아무도 모르겠다. 지은이가 없어서. 그러게. 배웅이 쓸쓸하네. 잘 가요. 네. 나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잘 지켜줘요. 네. 저희 집도 잘 지킬게요. 네. 잘 가요. 네. 언니, 아침에 보니까 더 예쁘다, 여기. 와, 안녕. 아쉬워. 자, 우린 전화기를 잘 들고 있어야 돼, 또 누가 올지 모르니까. 오빠, 이불부터 널어야 돼. 아, 이불? 그래,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그 민박하러 온 쌍둥이들인데요. 아, 그래요? 네. 쌍둥이. 어디세요, 지금? 지금 공항인데. 네네. 거기서. 네. 제주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오시면은.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일단 거기까지 갈게요. 알겠어요. 네. 오빠. 어? 손님 전화 왔어? 어. 오신데 지금? 지금 공항인데 면허가 없어서 버스 타고 온대. 아 그래? 점심은? 배 안 고파? 나 배고파. 저거 그 여경들이 비빔면 남기고 왔던데 이거 먹을까? 비빔면. 금방 하지, 비빔면. 어. 계란은 꼭 넣어주길 바래. 계란? 응. You were sitting at the coffee table where you read Kierkegaard. Minutes later you proceeded to say something that almost broke my heart. You say, darling, I'm tired of living my routine life.
There is so much in the world that I'd like to soak up with my eyes. Well, baby, I never did stop from going out to explore. We can do it all together, from the colds of the poles to the tropics of Borneo. Ba-da-da-ba-da-ba. Ba-da-da-ba-da-ba-ba. Ba-da-da-ba-da-ba. Não sou ninguém sem você em Liverpool. Você em Liverpool. Mas só. Tô numa ilha dos mares do sul. Hoje eu sei que nós estamos. Não, eu não vou ficar chute. Ô, banana, que boa. 싫은 것도 먹어야 돼. 난 진짜 거의 다 잘 먹는데 이런 것만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해조류. 안녕하세요. 저희 조은으로 예약했던 두 명 숙박객인데요. 아, 네. 지금 어디세요? 저희 지금 렌트카 빌려서 한 2시 반쯤에 도착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이 번호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주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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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두 명 2시 반에 온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다. 감사하네요. 어? 지도 음악 틀을까? 꺼? 어? 자식 베이비. 지은이는 무슨 바닷가를 갔네? 누가? 지은이? 여기 무슨 바다지? 거기 뭐 거기 아닐까? 샌디에고. 혜리야. 어? 갔다 올게. 왔대? 지금 관광대 지나고 있다니까 내가 그만 갔다 올게. 짐을 여기다 실을까요? 우와. 안전벨트 매시고. 네. 두
둘 다 그렇게 쌍둥이같이 아 비슷하구나. 비슷하죠. 살짝. 모두 가시겠죠? 아, 모두 살짝. 모두 가시겠죠? 딱 보면 각이 나오죠. 제가 제주도를 처음 와봐요. 아, 그래요? 예. 어디서 왔어요, 근데? 인천이요. 인천. 네. 3박 4일? 네, 3박 4일이요. 계획은 잘 세우고 왔어요? 어디 놀러 갈지? 그냥. 계획은 세웠는데 이게 버스를 지금 타보니까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치, 버스 타면 좀 약간. 네. 나도 예전에 차 없을 때 버스 타고 제주를 한번 이렇게 좀 돌아다녀봤는데 또 달라요. 그래요? 차 타고 다니는 거랑? 네. 좀 풍경도 쫙 볼 수 있고. 맞아요. 그건 제주. 그 우리 집에 지금 숙박하시는 분들이 네. 다섯 분 남자분이 계세요. 오, 진짜요? 또래가? 아니. 아니에요? 저런. 아, 이럴 수가. 아니, 무슨 이렇게 영업사원들이야. 세상에나. 이제 말 진짜 잘했다. 좀 위에 팀장님부터 해서. 어머머머. 회사 사람들끼리 놀은 거예요? 네. 어머, 부럽다. 그래가지고 1층, 2층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어, 두 분이 이제 2층을 쓰면 되는데 여자분 두 명이 더운데.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 2층에 같이 써도 돼요? 같이 써도 상관없죠. 와, 여기 와 바다가 와. 표리대. 우와. 우와. 이거 좀 나와요. 상순이즈. 진짜 웃긴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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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정이야! 녹화, 거시, 센스. 어머, 인질아, 너무 귀여워. 저 친구가. 어머, 너무 귀여워. 인질이야. 어머, 어머. 효리 언니인가 봐. 우와. 우와. 어, 효리 언니, 어머, 인열. 내가 효리 언니를 눈으로 보다니. 민박집 주인으로 한 대. 네네 사장 사장님 아니 사장은 나고 효린, 아 그래요? 효린 회장 회장님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나 진짜 쌍둥이네. 완전 귀여워. 대박. 일란성 쌍둥이구나. 네 일란성 쌍둥인데 어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다. 네. 아니야 아니야 자세히 보면 다른 것도 있지만 어. 이렇게 현대의학에 힘을 살짝 빌었어요. 어. 뭐 일단 오셨으니까 뭐 웰컴 드링크 한 잔 드릴까요? 아, 커피. 웰컴 드링크. 네. 커피 좋아요? 어, 네, 네. 아이스 커피. 아이스. 뜨거운 커피. 아이스. 네. 알았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누가 현대의학인지 어디 보자. 보통 쌍둥이들 하면 같이 하던데? 친구들이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보고 한 건데 저는 예보고 안 한 거거든요. 일래야 속에서 혼자 왔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었는데 같이 다니니까 몸매가 진짜 똑같던데 얼굴 말고 둘도 몸매 몸이 똑같아요? 네. 네. 아. 쌍둥이들이 오빠 얼굴만 똑같은 게 아니라 몸이 진짜 똑같더라고. 아 그래? 제가 네, 똑같아요. 진짜 다 똑같아요. 엄청 맛있네. 오늘 진짜 맛있는데요? 네. 우리 집 커피 맛있어. 목소리도 똑같다 둘이. 예. 거의. 전화 오면 받아서 거짓말 장난치고 맨날 그거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유리냐 나래냐 아빠 얘기 물어봐요. 우리도 그랬는데 언니랑 목소리 똑같아서. 율 나래? 네 유리 나래요. 율 유리 나래. 유리 나래. 유리 나래. 아. 오세요 근데 목화 왜 웬일이야? 그러니까. 개를 키워요? 아니요, 아니요. 개는 좋아하는데 저희가 개 키울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키우거든요. 나 원래 딴 사람한테 안 가거든요. 아, 진짜요? 한 번 사람한테 저렇게 가 있는 거. 어머, 세상에 알아봤네. 목화가 성격이 좋아졌나 보다,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제일 예민한데? 예민해가지고, 오. 겁이 많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괜찮네. 이제 적응된 거 아니야? 아, 그런 걸 알려줘야겠다. 옷 갈아입고 이런 거. 위 올라가면 파티션, 화장실 앞에 파티션 쳐놨는데 그 안에만 보이기 싫으면 거기서 하면 되고 나머지 그냥. 그리고 화장실은 네. 밑에도 있고. 여기 밑에도 있고 네. 2층에도 있고 2층에 샤워실 있고 네. 지금 2층에다 그러면 2층에 좋아 내가 이것도 내가 들어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세요. 같이 들어올까? 내가 놀까? 어, 놀란 건가? 아, 뭐야. 왔다.
네, 이분도. 그러면 다녀오세요. 문 열어드릴게요. 아, 지금 나가요? 네, 저 네. 택시 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놀고 있다 가요. 네. 네. 안녕, 조심히 안녕. 안녕. 가라, 우리가. 안녕, 얘들 안녕. 오, 진짜 신기해. 아, 나 들고 가야 돼. 와, 어머, 멍멍이. 야,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완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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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같은 비행기 아니었어요? 저? 네? 다 오지 않았어요? 네, 네. 맞아요. 저 아까 본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그 자리였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아, 진짜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저.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해치지 않아요. 안녕. 해치지 않아요. 우리 잘 했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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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일단 들어가시죠.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